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붙잡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1,200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위험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사람 붙잡고 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성도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되겠고, 물질이 있으신 분들은 물질로 도와야 되겠고, 마음을 여기에다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 북한도 우리가 삼키고 만주 땅까지 나아가야 되겠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손잡고 패권 국가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 1년 2년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돌립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평화 통일도 이뤄내고 패권 국가도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광화문의 차가운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한 신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과 북녘 땅에서 남한에만 계시지 마시고 미국에만 계시지 마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북녘 땅에 와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마다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27일이 저희들한테는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월 27일은 목요기도의 송년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정희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오셔서 특송해 주니까 생긴 일에 보건성 특수한 팀은 오늘 처음입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이 뉴욕에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야, 이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음악관님이 이 늦은 밤인데 여기까지 또 이렇게 나오셔갖고 멀리 사시는데, 너무 또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한번 말씀하시죠. 예. 나오세요. 예. 한마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지켜 이곳까지 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 성도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죄 종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 성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잘못된 거 여러분들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가 움직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나와서 대한민국 무기층에 거기서 예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나오라고 했을까요? 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서울역에서 태극기집회 한다고 했을 때 저분은 나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는 나가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야만이 내가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한산 기도원에 가서 가지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서 네, 하나님이 거기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나가 살린다는 거, 또 지금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저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제종들이 WC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또 발언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오늘은 그냥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모든 기도회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여기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 분향소 방송, 그리고 제11차 나라 살리기 구국 기도회까지 모두 마치고 제양군인의 김진호 회장이 살고 있는 분당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24시간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인 우리 동지들이 있는 쪽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분당 김진호 제양군인의 회장 집 앞에서 방송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분당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 사는 우리 동지님들 혹시 안 계시나? 우리 문기 국장님 좀 채워드릴게요. 네, 청소하는 거 간단하게 도와주시고. 자, 여러분, 잠시 후 분당 제한군인의 김진호 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 중인 우리 동지들이 있는 곳에서 방송 재개합니다. 자, 여러분,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분당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바나나님, 분당 갑니다. 분당. 예. 제왕군인의 김진호 회장 집 앞에서 농성 중인 우리 동지들이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